안녕하십니까, 오자님. 오늘 꽃차 시간 어떤 거 소개를 할까요? 8월 2일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한더위에 오늘은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금화교 따왔습니다. 아, 금화교? 네. 요거는 야생한 거예요? 아니면 재배한 거예요? 이거는 재배가 가능하고, 재배가 가능한 식물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금화교가 무궁화처럼 생겼어요? 네, 무궁화과예요. 아, 무궁화과예요? 아홉과. 아, 아홉과. 어쩐지 무궁화꽃하고 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무궁화꽃은 전부 다 이런 건 아홉과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 무궁화꽃하고 같은 거 아닌가, 이거? 피고 지고 이런 건 비슷하지만, 형태도 비슷하지만, 이제 꽃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나 효능은 완전히 다르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 이제 따가지고 봉우리를 따셨는데, 네. 세척은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됩니까? 세척은 이 아이가 너무 바짝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물이 들어가면 색깔이 갈변이 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얘 아이는 장맛비도 많이 맞았고, 이 장맛비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깨끗한 아이라 그대로 오늘은 벗겨서 꽃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손질하는 방법만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하나를 먼저 이렇게 펴놨어요. 폈더니 안에 이 아이는 이미 벌써 수정을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몽우리였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걸 펼쳐서 이 안에 있는 아이가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해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고 또 이 수술이 그대로 예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고 하여도 이쁩니다. 알레르기가 없으면 수술 제거하지 말고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얘를 이제 하나씩 펼쳐볼게요. 일단, 이런 몽우리를 처음 땄을 때는 너무 빳빳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부들하게 그냥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가지고 있는 이 결이 이렇게 있어요. 이 결 따라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금화교의 결 따라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 아이가 하나씩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다 펼쳐지죠? 이 펼쳐진 아이를 예쁘게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펼쳐서 안에까지 나오도록. 자, 이렇게 안에 이제 수술이 보이죠? 얘는 아직 수정이 안 되어서 아직 꽃가루가 없고 깨끗하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예쁘게 이렇게 펼쳐서 이 아이들 오늘 한번 금화교 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그러니까 팬에 올리냐고요? 네. 어느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네. 이 아이는 이제 요 꼭지를 제거를 하고 네.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뒤집지 말고 지금 온도가 따뜻한 온도, 낮은 온도에서 네. 얘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예, 이대로 나란히 아, 무궁화는 그때 뒤집어서 올리지 않았었나요? 뒤집어서 올려야 되는데 얘는 입이 너무 무궁화보다 더 이제 그 얇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올릴 거예요. 그렇게? 네, 이렇게 올려서 한숨 죽고 나면 그대로 이제 바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이대로 제거를 하고 이대로 올려볼게요. 이게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풍부해요. 콜라겐도 많다고 하죠. 네, 콜라겐도 엄청 많아서 얘를 이제 꽃차로 만든 다음에 얘를 물에 담가 놓으면 끈적끈적한 이제 액차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팩 대신에 이렇게 마사지를 하여도 아주 피부가 매끈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피부가 뽀송뽀송 예뻐집니다. 꽃차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물에다 담가. 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담그시면 됩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꼭지를 떼내시고. 얼마나 담가도 못 나오나요? 일부만 담궈놔도 금방 이렇게 풀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껍질을 벗겨볼게요. 이렇게 뒤로 완전히 이렇게 제껴서 해주시고 이 결 따라 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거 꽃잎을 이게 뒤로 돌돌돌 말아놔야 되는 겁니까? 꼭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더 있으면 한 번 더 뒤집으면 도나스처럼 동그랗게 예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라고 모양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다 만든 뒤에 아, 네. 예쁘라고. 아, 예쁘라고. 예, 관상용으로 예쁘라고. 예. 예, 색이.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네. 이거 뭐 계속 이 상태로 두는 겁니까? 네, 이것도 이제 덕분과 식힘을 수분이 없을 때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반복을 할 거예요. 특히 얘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입이 너무 얇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제 얇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잘 온도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혔다가 덮였다가 이걸 반복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뒤집어 줄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이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다 됐을 때 그때는 꾸덕꾸덕하게 완전히 바싹 말랐을 때는 뒤집어서 속에 있는 속기를 마지막으로 다 내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이것도 뭐 두세 시간 걸리죠, 충분히. 두세 시간, 그럼 두세 시간 후에 이거 다 마른 다음에 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자, 이게 이제 완성된 겁니까? 네. 이제 아주 뒤로 완전히 도넛처럼 말려버렸는데 네,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안으로 집어넣고 마르면서 이렇게 굳었어요. 그래서 뒤에 모양은 이렇게 그렇게 이제 꽃잎을 뒤로 젖히니까 네, 예쁜 모양이 됐어요. 네, 생김새가 딱 됐고 또 서 있기도 딱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를 그러면은 지금 금화균인데 네. 아까도 이게 콜라겐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콜라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 네. 또 우려내서 차로 네. 한번 맛을 색깔과 맛을 한번 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주시죠. 네. 금화규가 그러니까 정말 그 전 처음 들었는데 네. 이게 용도가 참 다양하고 기능이 참 좋은 곳이네요. 네. 자, 일단 금화규를 한 송이를 네. 여기다가 한번 우려볼게요. 네. 예쁘게. 예. 그래서 한 두세 송이 해서 우려보겠습니다. 이제 뭐 한 세 송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차를 타려고 물을 부으면 또 콜라겐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방 우러나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해서 물이 이제 금방 우러나는 거 보이시죠? 가볍게 언제나 한번 꽃은 헹궈 주셔야 합니다. 아, 이게 노란색으로 빠지는 네. 물이 이렇게 우러나면 얘를 예쁘게 또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물을 천천히 생각보다 물은 잘 빠지는 것 같네요. 아주 예쁜 색이 노랗게 잘 빠지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예. 예. 자, 오늘은 이 잔에도 하나 우려볼게요. 아주 작은 송이로 잔에도 아주 이거 따르면 되잖아요. 네, 이것도 한번 따라보고 또 퍼지는 모양도 잔에서 한번 우려보고. 예. 네. 그러면 이게 몇 분, 이 물에다 담궈서 몇 분 정도 지나면 콜라겐이 나옵니까? 한 1분 정도, 1, 2분 하면 충분히 이게 다 우러나고, 색도 다 빠져나오고. 그것도 뜨거운 물로 해야 됩니까? 아주 100도 끓는 물로 하시죠. 콜라겐 빼내는 것도? 네. 그럼 그 조그만 잔은 나중에 한 1분 정도 지나서 콜라겐 한번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색은 뭐. 이게 색을 보니까 네. 아주 노란색에 저 수술에 있는 보라색이 섞여 있는 그런 색인 것 약간 같아요. 약간 그 보라와 푸른색이 도는 색깔로 네, 바뀌었어요. 그런 노란색이에요. 네. 이거 거의 다 우러나온 것 같은데. 네, 색은 이제 다 우러났어요. 네. 조금만 더 둘게요, 해를. 예. 네. 처음 우린 색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탁색이 그 갈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예. 예 이 색과 이 색이 또 달라요. 아, 왜 그러죠? 이제 그 공기가 맞닿으면 산화되어서 색깔이 이렇게 좀 갈변이 되기도 하고 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물온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예. 이거 잔에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네. 이게 색이 그 금화균은 보시면 충분히 우러난 거와 안 우러난 거가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는 완전히 물에 다 잠긴 색이고 아직 안 우러난 색은 이렇게 좀 떠 있는 거죠. 얘는 다 풀어졌어요. 완전히. 저건 노란색 완전 탈색된 게 있는데 이거 노란색이 네. 남아 있네. 네, 그래서요 다 우려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영어야 수학 아니고 영어야. 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색은 다 우러나온 것 같고요. 네. 아까 큰 곳에 이렇게 완전히 다 우러났습니다. 예, 이제 완전히 탈색이 됐어요. 네. 잔에다 조금 좀 따라 볼까요? 네, 조금 따라 볼게요. 네, 꽃이 없는 색을 정확하게 한번 보고 싶은데. 이 황금색이네요. 황금색. 갈색 빛이 도는 황금색이에요. 네. 네. 그리고 여기다 한번 또 부어 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 네. 콜라겐, 네. 다 많은 거네 이게.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색은 뭐 잘 빠진다. 그리고 기능은 좋다. 여러 가지 성분도 아주 좋다. 이제 맛은 어떨까 이제 좀 궁금한데. 예, 오늘은 예. 또 우리 뭐 16년 동안 맛만 보신 김혜경 선생님도 있지만 예? 8년 동안 맛보신 이정희 선생님도 있습니다. 아우 또 달인이 새로 한번 나타나셨네. 네. 평생 꽃차만 맛보신 두 분께서 지금 뭐 어떤 맛이 뭐 맛은 있는 건가요? 제가 늘 뭐 꽃차가 구수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구수함의 극치입니다. 아. 예, 맛있습니다. 맛있는 차네. 어, 이분 깔끔하고 구수하고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네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목이 쉬셨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 아까 기능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그 마비무의 기능은 사실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능성 식물이고 비타민 C도 많고 에스트로겐이 예. 풍부해서 예. 어. 갱년기 정후군에 아주 이제 좋은 효능이 좋은 차예요. 갱년기에. 예, 갱년기 정후군에도 노화 방지라든지 또 남성분한테도 아주 뭐 정력이 좋은 차라고 금화교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꽃차 교실을 주로 보시는 나이대가 50대 중반에서 50대. 60대 중반까지예요. 아, 그래요? 예, 한 90%가 그 나이대 계신 분들이 보는 네. 걸로 지금 통계가 잡혔는데 딱 갱년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분들이 노화 방지에도 좋기 때문에 딱 드시면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 계절에 금하게 네. 이 계절에 피는 거죠? 지금 피는 예,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집에서 상시 차로 한번 드셔보시면 네. 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 잔에다 담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콜라겐이 지금 이제 빠졌는지 한번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 예. 여기서 아, 꽃잎을 이제, 만져야 됩니까? 네. 여기 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예. 여기에서도 뭐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예. 끈적끈적해요. 아, 그래요? 만져보세요. 아주 미끌미끌 끈적끈적. 아 이게 미역 만지는 느낌이네. 네, 아주 아. 뭐 그 콜라겐이 그 콜라겐 덩어리예요. 그럼 그 꽃잎을 얼굴에다 바른다는 얘기 꽃잎을 얘기입니까? 얼굴에 발라도 되고 예. 또 이 나온 이 꽃잎에서 나온 이 물들을 차를. 솜에 묻혀서 예. 얼굴에 이렇게 뚝뚝뚝 발라놓으시거나 예. 붙여놓으시거나 아, 이 차를 화장품으로 써도 된다. 예, 기능이 아주 뭐 그 좋은 차입니다. 예. 예. 이거를 예. 얼굴에 손에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예. 미끈미끈하면서 이게 콜라겐이 이렇게 싹 스며들어요. 아, 이거 화장품이네요. 완전. 천년 화장품. 이러고 네.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뭐 이제 8월로 넘어가는 그런 날인데 금화규. 네, 네 금화규. 금화규 꽃차죠. 네. 소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